주시영이에요. 그냥 평범한 용병이니까 특별히 기억해 두실 거 없어요. 이게 바로 권한은 없고 의무만 넘친다는 그 자리네요. 오셨네요, 사장님. 전 이제 쉬러 가도 되죠? 걱정 마세요. 자리 비우신 동안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요. 다른 사람에게 관심 받는 건 오랜만이네요. 남동생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었죠. 그 녀석을 보기 전까지는요. 너무 정이 붙으면 곤란하네요. 언젠가는 떠나야 할 처지잖아요. 무슨 일 때문에 찾으시는진 모르지만 어쨌든 사장님 말이 다 맞는 거겠죠? 사장님의 오른팔 역할이라니 그런 건 무리예요. 전 그냥 새끼손가락 두 번째 마디 정도? 누군가에게 기대받는다는 건 참 좋네요. 제 어깨엔 좀 무거운 편이지만요. 번뇌를 다스리면 마음의 평화가 찾아온답니다.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드릴까요? 이곳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면 제 세계에도 희망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. 이젠 뭐 늦어버린 일이겠지만요. 제가 어릴 때부터 도장 찍는 걸 좋아했죠. 내용이요? 당연히 그런 건 안 보죠. 괜찮아요. 망하지만 않으면 오케이, 오케이. 그럼요. 완벽하죠. 절 믿으세요. 이제 퇴각해도 될까요? 좋아요. 어디 해보죠. 벌써 끝인가요? 여긴 아직 살만하네요. 당연히 이겨야죠. 누구에게 부탁받은 건데요. 너무 실망 마세요. 이런 날도 있는 거죠.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게 참 위안이 되네요. 어떤 일에도 대충 최선을 다하자. 제 신조랍니다. 저 같은 이방인에게 이런 자리를 맡기다니 불안하시지 않나요? 착용감은 좋네요. 아, 부서졌네. 총알 날아다니는 세상에서 칼로 살아남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겠죠. 다들 고마워요. 전 이제 주퇴할게요. 최선을 다해 적당히 노력할게요. 사장님과는 코드가 꽤 잘 맞네요. 언젠가는 돌아가야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조금만 더 머물러도 될까요? 패 끼치는 건 아니겠죠? 쉽게 가죠. 저에게도 가능성이라는 게 있었나 보죠? 챙겨주시는 분 섭섭하게 해드리면 안 되겠죠? 오늘만 날은 아니죠. 다음에 다시 뵐게요. 너무 정이 붙으면 곤란하네요. 언젠가는 떠나야 할 처지잖아요.